안녕하세요, 노영이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진보를 이용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복부 운동을 하나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알려드리는 이 동작은 복부뿐만 아니라 허벅지 안쪽까지도 운동이 되는 건데요. 이렇게 다리로 잡으세요. 발목으로 잡으시는 게 아니고 다리 종아리 전체로 잡아주신 다음에 누워주시고요. 허리가 뜨지 않게 허리를 잘 이제 바닥에 붙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왔다가 쭉 펴주시는 거예요. 대신에 진보를 이렇게 헐렁하게 두는 게 아니고 쫙, 쫙 조여서 확실하게 조여서 허벅지 안쪽까지 힘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안쪽으로 왔다가 쭉 밀어주고 들어주고 밀어주고 들어주고 밀어주고 이 상태에서 계속 다리는 진보를 쪼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허벅지랑 복부까지 같이 운동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충분히 요거는 네, 요거는 네, 요거는 네. 네. 사투리 써요. 힘드니까 요거는 네, 요거 운동입니다. 자, 샬롬. 당신의 건강을 지키는 건강전도사 안원정입니다. 자, 짐볼이 있으면 이제 짐볼 운동을 해야겠죠, 저도. 그러니까 짐볼이라는 건 제가 이제 등 운동이나 복부 운동을 할 때 짐볼을 많이 사용한 이유는 짐볼은 약간 우리가 이제 운동할 때 그 가동 범위를 얘기하는데 그걸 ROM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가동 범위를 넓게 해줄수록 신장성 수축이 되고 수축성 수축이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제가 짐볼에 이렇게 누우면은 보통 우리가 바닥에 살 때는 복부 운동이 이만큼밖에 안 되지만 더 많이 수축이 되겠죠. 그리고 일어날 때 이 무게를 공이 텐션을 줘서 잡아주기 때문에 훨씬 자극이 많이 와요. 복부 운동을 본다면 이렇게 좀 더 디테일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요. 그 대신 이제 짐볼이 흔들리기 때문에 그 중심을 잡기 위해서 코어글런 근육도 발달되기 때문에 일석이조로 복부 운동을 할 수 있고요. 한 15에서 20회 4세트 정도 하시면 멋진 복부 라인을 만들 수 있을 거예요.